6월 22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.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찾아가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.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직원 2명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허 관련 행정 업무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30여 명의 국방부 직원이 손쉽게 면허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했습니다. 국군 11기동사단 결전여단이 21일 지역 유관기관장을 부대로 초청해 민관군 협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. 행사에는 경기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등 18개 기관과 단체장이 참석했고 K2전차 등 주요 장비 소개와 K21 보병 전투차량 탑승체험, 부대 소개 영상 시청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육군협회는 21일 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과 협회 6대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. 6대 지원 사업은 병역 감면 대상 병사 생활비 지원과 미혼부 병사 양육비 지원, 육군 복무 중 봉사상자 자녀 생활비 지원, 전역 장병 일자리 지원, 참전용사 생활비 지원, 해외 파병 현지 어린이 보호물품 지원으로 KB국민은행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육군 장병이 국토방위 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.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마련한 한국안보, 역사, 문화탐방 전반기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. 문화탐방은 경주 불국사와 전주 한옥마을, 용인 한국민속촌, 고성 비무장지대 박물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탐방지를 선정해 모두 10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. 올해 탐방은 서울, 강원도, 경상도, 전라도 등 내륙 4개 권역과 제주도까지 5개 권역별로 해당 2박 3일씩 총 1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계획된 후반기 탐방에는 7차례에 걸쳐 약 1,400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.